5분 뚝딱 철학의 김필량입니다. 니체 하면 생각나는 말은 신은 죽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신은 죽었다는 말을 한 19세기 사상가 철학자들은 많이 있어요. 먼저 찰스 다윈인데요. 다윈은 종이 기원에서 진화론을 제시하면서 종교에 대한 세뇌는 공포다라는 말을 했죠. 막스도 19세기 사람이에요. 막스는 종교는 민중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는 장치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프로이트 역시 19세기 사람인데요. 프로이트는 종교는 집단적 강박증이라고 말을 했어요. 역시 마지막 정점은 니체죠. 니체의 선언은 명예예요. 신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데요. 니체의 글은 비유와 환유 그리고 은유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니체의 말을 한 가지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게다가 제가 니체 전공자도 아니고 사실 니체의 책을 변변히 읽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니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니체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이유는 물론 구독자 여러분들의 요청도 있었지만 그래도 명색이 철학 채널인데 니체는 빼먹을 수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니체의 철학을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사실 니체의 철학을 정리했다라기보다는 니체에 관한 이런저런 자료들을 모아서 짜깁기를 한 수준이니까요. 많이 부족하시더라도 그냥 니체 맛보기다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부담없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니체의 철학은 1부와 2부로 구성했는데요. 1부는 먼저 진리는 여자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니체의 진리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도덕의 계보학과 신은 죽었다 라는 의미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리고 2부에서는 니힐리즘과 영원회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아모르파티와 위버멘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럼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철학자들은 진리를 추구하죠. 철학책을 잔뜩 쌓아놓고 심각하고 집요하게 진리에 다가가려고 해요. 그런데 니체는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진리가 여자라면 여자는 이런 철학자들을 아주 싫어할 거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자신들을 가볍고 경쾌하고 즐겁게 다가가는 사람을 좋아하지 이렇게 그럼하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철학을 할 때 가볍고 즐겁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체는 소크라테스를 비난하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마치 무슨 토너먼트 경기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놈 하나 잡아다가 이상한 질문을 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하면 거기서 꼬투리를 잡고 또 상대방이 다시 고쳐서 대답하면 또 꼬투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할 말이 없을 때까지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모르겠다고 실토를 하면 자기가 마치 이긴 것 마냥 우쭐되었다는 거예요. 니체는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아주 천박한 방법이라고 말해요. 지도 모르면서 상대방한테 대답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꼬투리만 잡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진리에 다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 니체의 철학은 그 내용은 심각하지만
니체의 글은 굉장히 밝고 경쾌해요. 그리고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니체의 책 제목인데요. 책 제목부터 아주 재밌어요. 비극의 탄생, 반시대적 고찰,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즐거운 지식,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화, 우상의 황혼, 안티크리스트, 이 사람을 보라. 여기서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는 빌라도가 예수를 가리켜 한 말이에요. 자신의 책 제목에 이 사람을 보라 라고 지어놓고서는 자서전을 썼어요. 자기 자신을 예수의 반열에 올린 건데요. 그러고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로운가?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한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가? 재밌죠? 진리를 이렇게 다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윤리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어떤 방식으로 따지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리주의, 의무주의, 덕의 윤리예요. 이러한 윤리학을 규범윤리학이라고 해요. 이런 규범윤리학과는 다른 종류의 윤리학이 있는데요.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라는 의미가 뭔지, 윤리학이라는 것이 과연 학문이 될 수 있는지와 같은 문제를 따지는 윤리학이 있어요. 메타적인 관점에서 보는 윤리학이라고 해서 메타윤리학이라고 해요. 니체의 관심은 규범윤리학도 아니고 메타윤리학도 아니었어요. 니체의 관심은 사람들은 왜 이러한 방식으로 옳고 그름을 보게 되었는가 하는 거였어요. 예컨대 사람들은 왜 관대함을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은 왜 독재를 그른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런 문제들, 즉 도덕적 관념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단 말이야. 확실히 다르죠? 이런 관점에서 도덕을 다루는 것을 도덕의 계보학이라고 해요. 간단히 말해서 도덕의 족보를 따지겠다는 거예요. 니체가 도덕의 족보를 쭉 따라 올라가 보니까 두 개의 족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이에요. 주인의 입장과 노예의 입장은 분명히 다르죠. 주인은 강하고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고 자기 결정적이고 자기 긍정적이에요. 주인의 입장에서 이런 건 굿한 것,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 노예는 약하고 지저분하고 자신감도 없고 의존적이며 자기 부정적이에요. 이런 건 bad한 것, 나쁜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 노예 입장에서 보죠. 노예가 가지는 가장 강한 감정은 뭘까요? 그것은 주인에 대한 원한 감정이에요. 노예 관점에서 주인은 bad한 놈이에요. 이때 bad의 의미는 단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하다는 의미예요. 주인은 화려한 것이 아니라 사치스러운 것이고 자신감에 넘치는 것이 아니라 건방진 거고 자기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독단적인 거고 자기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허세만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굿한 사람이에요. 이때 굿의 의미는 단지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선하다는 의미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즉 나는 약한 것이 아니라 선량한 것이고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것이며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니라 배려심이 있는 것이고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민주적인 것이며 자기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노예는 주인이 보기에 나쁜 것을 선한 것으로 위장시킨 거예요. 2002년 조지 부시는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라크가 핵무기, 생화학 무기와 같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시는 자동적으로 선이 돼요. 그리고 2003년도에 이라크를 침공했어요. 그리고 후세인을 처단했어요. 선이 악을 응징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도덕, 즉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고 자기 자신이 선이 되는 도덕, 이것이 바로 노예의 도덕이에요. 하지만 주인은 노예를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독수리가 양을 잡아먹으면서 양을 미워하나요? 아니죠. 맛있는 음식을 왜 미워해요? 여러분들은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스테이크를 미워하나요? 아니죠. 독수리는 양을 사랑해요. 주인은 노예를 사랑해요. 이게 바로 주인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양은 독수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양의 독수리는 그냥 악이에요. 이게 바로 노예의 마음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은 주인의 도덕인가요? 노예의 도덕인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노예의 도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덕이 뭐예요? 사랑, 배려, 용서, 민주적, 선량, 이런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주인이
bad한 것, 나쁜 것이라고 규정한 것을 노예들이 good한 것, 선한 것으로 바꿔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노예의 도덕을 가지게 된 걸까요? 니체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 때문이라고 말해요. 노예들이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용서, 봉사,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밀어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원래 bad한 것, 나쁜 것이었는데 노예들이 이것을 good한 것, 선한 것으로 위장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는 이러한 노예 도덕을 허구이며 왜곡된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도덕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기독교적 가치를 없애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 라는 말을 즐거운 지식에서 처음 언급했는데요. 니체의 글을 한번 직접 인용해 보죠. 신은 어디에 있지? 그는 부르짖었다. 나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신을 죽여버렸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는 신을 죽인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해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바닷물을 다 마셔버릴 수 있었단 말인가? 누가 우리에게 지평선 전체를 닦아버릴 수 있는 스펀지를 주었단 말인가?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신의 죽음이 상징하는 것은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거야. 선악을 구분하는 노예 도덕이 사라지고 좋음과 나쁨으로만 구분하는 주인의 도덕이 가치체계로 다시 세워졌다라는 거야. 즉, 서양 전통의 도덕과 가치가 모두 죽었다라는 거야. 도덕과 가치만 죽었냐? 아니에요. 니체는 서양 전통의 모든 철학과 사상의 중심에 기독교 사상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신의 죽음은 서양 전통의 도덕과 가치의 죽음일 뿐만이 아니라 서양 전통의 철학과 사상의 죽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로부터 헤겔에 이르기까지 서양 철학 전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신의 죽음을 통해서 니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된 서양의 철학, 사상, 도덕, 가치, 이 모든 것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를 망치를 든 철학자, 전복의 철학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니체도 자기 자신을 가르켜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라고 말한 거야. 그래서 고대서부터 근대까지 쌓아 올려진 서양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도덕은 니체에 의해서 전복되었고 비로소 현대 철학의 시대가 열린 거야. 자,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인간은 무엇을 등불로 삼아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니체의 대답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